현대 자동차 그룹이 해외 첫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생산기지 건립을 본격화했다. 2일 오전 현대차 그룹은 현대 모터 스튜디오 고양과 중국 광둥성 광저우 위의 슈 국제 회의 센터 주얼스 중심을 온라인 화상으로 연결해 HTW 광저우 스쿠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국 행 사장에서는 리시, 리, 광둥성 서기와 마싱루이, 석, 광둥성 성장, 홍성욱 주광저우 대한민국 총명사 등이 한국에서는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 참석했다. HTW 광저우는 현대차 그룹이 글로벌 수소 사업 본격화 및 수소 산업 생태계 확장을 위해 건설하는 해외 첫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생산 공장으로 중국 내에 최초로 세워지는 대규모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전용 공장이기도 하다. 법인명으로는 인류를 위한 수소 스쿠어라는 뜻을 담은 현대차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브랜드 투어 스쿠어가 처음으로 적용됐다. 현대차 그룹은 HTW 광저우 설립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으로 인정받고 있는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을 다양한 모빌리티와 산업 분야의 동력권으로 확대해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HTW 광저우는 중국 광둥성 광저우 개발구에 2022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건립된다. 20만 7천 제곱미터, 6, 3만 평 규모의 부지의 연료전지 시스템 공장, 혁신센터 등이 들어선다. 연간 생산 목표는 총 6,500기로 현대차 그룹은 향후 중국 시장 상황과 중앙정부 정책을 고려해 공급 물량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현대차 그룹은 HTW 광저우 설립을 위해 지난 2019년 12월 중국 광둥성 정부와 모를 맺었다. 이후 시장 조사 및 부지 선정 작업 등 1년여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 1월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HTW 광저우는 100% 현대차 그룹 지분으로 설립된다. 기공식에서 정의선 회장은 현대자동차 그룹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및 수소 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중국 내 다양한 파트너십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글린 모빌리티 혁신을 적극 선도해 나가겠다며 양국의 협력과 지원을 바탕으로 깨끗한 생태환경 구축을 위한 시너지를 창출해 더 나은 미래와 기회를 누리고 칭환. 마싱루이 성장은 광둥성은 자동차, 에너지를 포함한 20개 전략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있으며 특히 수소 인프라를 가속화하고 수소 활용을 높이는 등 수소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며 현대차의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은 2035년 세계 최대의 수소 전기차 시장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공업정보화부의 자동차 관련 정책 자문기구인 중국자동차공정학회는 지난해 10월 에너지 절감 및 친환경차 기술 로드맵 2.0 스쿠어를 발표하고 중국 내 수소전기차 보급 목표를 제시했다. 이 로드맵에는 중국이 2035년경까지 상용차를 중심으로 수소전기차를 누적 100만 대까지 보급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목표가 포함돼 중국 내의 수소산업 육성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 2025년까지는 중국의 제14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이 진행되는 시기로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대차 그룹은 이번 HTW 광저우 건설을 계기로 수소전기 승용차, 수소전기 상용차를 비롯해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판매를 통해 중국 수소 시장을 선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 중국 내 주요 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철도, 트램, 선박, 발전 등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사업 다각화에도 힘쓸 예정이다.